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선선하니 바람도 불고 좋으네요. 제가 요즘에 철화 있잖아요. 철화라고는 제가 요거 생전 처음 요거 조그만한 거 하나 이렇게 데려와서 잘 크고 있어요. 굉장히 예쁘죠? 처음에는 이렇게 밑으로 딱 붙었는데 이제 위로도 많이 올라오고 창철화인데 여기 철화 풀리지도 않고 이게 이제 요거 생얼 하나 있고 철화라고는 이렇게 조그만한 거 하나 처음 있었는데요. 요즘에 커다란 철화에 또 이렇게 눈이 떴습니다. 요즘에 요런 철화들이 샐러드볼 철화나 애호님 철화, 철화들이 좀 몸값이 나간다고 하죠. 저도 예전에는 이렇게 시꺼먼 애들은 잘 쳐다보질 않았는데 몸값이 나간다고 하고 뭐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멋진 수영을 가지고 있고 이 아이들도 키우면 아주 저희에게 기쁨을 줄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또통 크게 두 개를 또 이렇게 질렀습니다. 애호늄 철하고요. 요거 큰 거는 수영이 멋지게 자란 거. 요거는 이제 생얼도 몇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철화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멋지게 자랐어요. 애호니엄 철화, 요거는 이제 샐러드볼 철화인데 또 요거는 이제 나름 또 멋지죠. 이렇게 밑에 여기 나무가 또 멋있게 자랐어요. 오늘은 작품을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작품이라기보다는 이제 분갈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요 나무 제가 이제 샐러드볼 철화를 사면서 그 농원에 이렇게 특이한 나무가 있더라고요. 나무 화분이에요. 나무를 이렇게 여기 안에 파가지고 여기 안에를 다 이렇게 불로 지져놨더라고요. 밑에는 뚫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배수구멍도 만들어 놨고요. 이제 요거를요, 나무 위에다가 바니쉬를 칠해놨어요. 나무니까 또 썩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래서 이제 바니쉬를 칠해놨습니다. 안에도 칠하고 밖에도 칠하고, 뭐 나무 화분에다가 애호니엄 철화 있잖아요. 요거는 그냥 놔둘 거예요. 여름 동안에는 샐러드볼 철화는 찐 수영을 가진 애호니엄 철화를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준비물은 위에다가 이렇게 복토로 깔아줄 갈기볼, 그리고 밑에 배수층으로 깔아줄 난석, 배양토 준비했습니다. 난석을 몇 개만 깔아요. 조금만. 흙이 안 나올 정도만 깔아줘요. 일단 흙을 좀 털어야 되겠죠? 품이라서 흙 털기가 조금 힘들어요. 안 나올 때는 밑에를 좀쫙 눌러줘요. 핀셋으로 뽑았고요. 이거 뿌리 정리를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뿌리 정리를 해가지고 왔고요. 그거는 이제 흙 있잖아요. 옆에 붙어있는 흙들은 됐을 때면 다 털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제 이 흙이 완전히 붙어있는 상태면은 요 흙하고 분갈이 흙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흡착이 안 돼가지고 물이 가장자리만 이렇게 가가지고 이게 뿌리에 물이 전달이 안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뿌리에 흙은 다 털어주는 게 좋습니다. 먼저 흙은. 네, 이제 수영을 한번 볼게요. 요 정도면은 흙을 딱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영이 아주 멋지네요. 쌩얼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습니다. 이상적으로 예쁘게 자란 것 같아요. 여기 쌩얼 하나 있고 철화로 되어 있는데 너무 물을 많이 주거나 여기 철화가 풀릴 수가 있으니까 물을 많이 주지 마시고요. 이렇게 그대로 분갈이 했다가 물한 일주일에 딱한번 주시고요. 여름에는 그대로 놔두세요. 이게 이제 하엽이 조금 많이 지는 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감안하시고 될수 있으면 여름에는 건드리지 마세요. 이거는 동형입니다. 네, 그러면 요거는 지금 여기 흙을 조금 깔아주고 심어주겠습니다. 네, 수영을 이렇게 잡아준 상태에서 심습니다. 나무의 끝부분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꽃이 맞아야 되거든요. 여름이라서 좀 요거 다육이볼 비율을 좁혀줬어요. 조금 더 바람도 많이 통해야 되고 뿌리가 습해서 썩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다 크게 맞는 것 같아요. 이 나무 부분이 흙으로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뿌리만 흙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딱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나무에 처지는 것 같으면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받쳐줘요. 수영이 멋지게 자라긴 했지만 이제 더 이상 옆으로 이렇게 뻗어나가지 않도록 나무로 고정을 시켜줍니다. 한번 두들겨주고 흙이 흡착이 되도록 두들겨줍니다. 젖은 후
다육이불로 깔아줍니다. 고정을 시켜주고요. 이렇게 해서 은갈이 완성했습니다. 네, 멋있죠? 예쁘게 정리해서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에오니움 철아 이렇게 분갈이를 해놓으니까 나무 분에 심으니까 아주 멋지죠? 뒤쪽으로 보니까 이런 상태입니다. 요게 이렇게 나무분이라서 되게 가벼워요. 그리고 이제 나무라서 요 아이한테 잘 자라겠죠. 네, 요거는 이제 일주일 후에 물 한 번 좀 흠뻑 주시고 여름 내내 요거는 물을 안 주시는 게 좋습니다. 샐러드볼 철아나 에오니움 철아들이 모두 좀 하엽이 잘 지는 게 특성이에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엽이 잘 져도 이게 이제 동형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좀 이제 더위 조심하시고 선풍기 좀 많이 틀어주시고요. 바람을 많이 통해 주시는 게 좋아요. 서늘한 방 그늘에 두시는 게 좋고요. 가을부터는 이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예쁘게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여름만 잘 견디면 멋진 수영을 자랑하고 그리고 이렇게 예쁘게 자란 아이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여름 되기 전에 요거 한번 살균제나 살충제 한번 뿌려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 친환경으로 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살균제를 제가 저번에 경험해본 바 너무 많이 뿌려주니까 이게 색감이 좀 변하더라고요. 물에 희석시켜서 뿌려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벌레가 없을 때는. 이제 벌레가 생기거나 아니면 균이 생겼을 때는 그거를 온전하게 100% 다 친환경 살균제를 다 뿌려주셔도 좋은데 벌레가 없거나 균이 없는 상태에서는 희석해서 뿌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수영이 아주 예쁘죠? 이쪽에 철아가 이렇게 자리 잡았고요. 쌩얼도 하나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쌩얼이 하나, 둘, 셋, 네 개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철아도 이렇게 예쁘게 있고요. 저는 이렇게 철아 중에서 이렇게 예쁘게 수영 잡은 거 처음 봤어요. 거의 그냥 하나로 된 것도 많고 철아들 보면은 이제 거의 이렇게 하나로 수영을 잡은 경우가 많잖아요. 밑에 이제 이것도 굉장히 멋진 수영이고 이것도 값이 나가는 수영이긴 한데 이거는 그냥 좀 단순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옆에 가지도 뻗어 있고 쌩얼도 많이 있고 철아도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멋진 수영을 가진 것 같아요. 샐러드볼 철아도 제가 나중에 여름 지나서 가을에 분갈이 하면서 더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너무 예쁘죠? 멋지고. 그러면 오늘은 제가 이렇게 예쁜 에오니움 철아 분갈이 하면서 이것도 이제 나무 화분이에요. 나무 화분. 멋진 나무 화분에 분갈이를 하면서 즐겁고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